두 사람, 우리를 체포하려는 모양새인데 어떤 연유에서지? 우와, 얘는 말투 한번 고상하네. 그러는 너야말로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해보시지. 남의 대화나 몰래 엿듣는 걸 보면 좋은 사람일 리 없지. 솔직하게 이름부터 불어. 그건... 이들에겐 굳이 숨길 필요가 없겠지. 나는 사마노연 선인 소월 축양진군이다. 인간 세계를 돌아보러 왔으니 나를 후강이라고 부르도록 해라. 그걸 누가 믿어? 그 선록이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데 직접 리언왕에 왔겠냐고! 베이몬, 그만하거라. 내 이름을 안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? 아예 네가 리스톱 산진군이라고 하지 그래? 그러하다. 나 역시 소월과 함께 인간 세계로 내려왔으니 나는 저폴이라 부르면 된다. 조사 참 열심히 했구나. 근데 내 경험상 철저할수록 엄청난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거든? 지금 당장 천원군한테 가서 선인을 사칭하는 이 두 녀석을 잡아가라고 하자! 어찌 감히 이럴 수가! 어찌 감히! 오잉? 맞아!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! 아무나 자꾸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 말고! 지난 해등절, 제공과 우리가 호로산에서 리온의 요리 신기로 죽순 수프를 만든 건 기억하겠지. 그 속성 죽순 수프 맛은 제법 나쁘지 않았기에 그날 이후 나는 리온에게서 기강과 레시피들을 얻어와 간혹 요리의 재미를 즐기곤 했다. 간혹이라? 그제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나를 보자마자 기관을 뒤에 있던 호박에 숨기지 않았나? 그건... 소월 자네, 방금 내가 자네 편을 들었는데 이리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인가? 이게 다 이들이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닌가? 그렇다고 이런 사소한 일을 얘기해버리면 리온과 똑같은 모양새가 되지 않나? 됐네, 됐어. 자네와 더 논쟁에 무엇하겠나? 이렇게까지 말하는데... 알겠어. 내가 오해했어. 미안해. 그러니 선인답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게나. 역시 영민하군. 류운이 높이 살만해. 오잉? 맞아.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. 아무나 자꾸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 말고. 내가 산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호로산에서 탁상귤을 심은 건 기억하겠지. 그 꽃의 씨앗은 가진 당시 진군에게서 받은 것이지. 우리들 중 원예에 가장 소질이 있으니 말이야. 시들지 않는 꽃이라 쓸모가 많은 아이지만 외출할 때마다 정성껏 가꾸는 게 번거로워 시간이 지나니 나도 조금 힘들더군. 그래서 이 도시로 와 가진 낭씨에게 온순하고 관리하기 쉬운 꽃씨를 받은 것이다. 그러던 중 아이들과 얽히게 됐는데 신분을 노출할 수도 없고 곤란한 찰나 결국 가진 낭씨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. 아니... 그걸 자네가 어찌... 그 요요라는 아이가 류은에게 알렸다더군. 됐네, 됐어.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... 이렇게까지 말하는데... 알겠어. 내가 오해했어. 미안해. 그러니 선인답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게나...